네, 아름다운 여친 김창완입니다. 꽃다방 김마담. 오늘 아주 분위기가 좋아요. 아니, 이렇게 웃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아요? 아, 아 네, 좋죠. 너무. 치즈 씨. 네. 간만입니다. 아, 네. 홍대강님. 네, 홍대강입니다. 오늘 보는 라디오인데. 아, 네. 뭐 마스크 벗으셔도 돼요. 네. 자. 한 치즈는 한 2년여 만에. 네. 대광님은 뭐 상당히 오랜만에 왔어요. 오랜만에. 네. 바쁘셨나봐요 그동안. 아 바쁜 건 그렇게까지 바쁘진 않았는데. 그렇게까지는 바쁘지 않았는데. 네네. 왜 이렇게? 그러게요. 간만에. 어쨌든간에 해피 엔딩이라고. 네. 이거 싱글이에요 아니면 EP를 낸 건가? 아 싱글로. 싱글로 발매했습니다. 디지털 싱글로. 네. 아 치즈님도 블랭크? 네 블랭크라는 어떻게 저는 같은. 시기에 이렇게 딱 내셨네. 아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EP 앨범. EP 앨범? 네. EP 아 그럼 몇 곡이나? 6곡 들어있습니다. 오, 네. 대광님. 네. 아 나도 EP 정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야 살짝 후회가 됐죠? 아 저희 조금 더 부지런할 걸. 어제도 약간 그랬는데. 아 이젠 진짜 낼 때가 됐다. 다음번에 꼭. 다음번에는 네, 꼭 좀 묵직한 걸 갖고 들고 나와야겠다. 네. 그렇습니다. 치즈 씨랑은 뭐 아니 근데 이거 우연이겠지. 네. 아니 어제도 뭐 봤대매요. 아, 네네. 네 어제도 이제 다른 라디오에서 네. 뵈가지고 네 인사 안 하고. 아니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요. 그 라디오 했으면은 오늘은 좀 이렇게 뭐 찢어져서 나와야 되는 건 치즈 씨에게 제가 죄송하죠. 아유 아니에요. 같이 다니는 게 편해요? 아니 근데 약간 조금 이제 음악 결이 좀 비슷해서 그런지 좀 잘 묶어서 이제 네 해주시더라고요. 네 공연도 같이 해본 적 있어요? 공연은 저희가 공연이 같이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거의 라디오를 없네. 많이 같이 했었어요. 라디오는? 네. 거의 안 하네. 같은 네. 소속사는 아니고? 네. 네네. 근데 같은 학교였어요. 학교. 대학교. 같은 대학교였었어요. 대학교 같은 거랑 같은 라디오 나오는 거랑 아우 이건 뭐 저희가 약간 아침이라 아무 말이나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의미가 갑자기 있어야 되는 것 같아갖고. 그러니까 동문을 찾아오신 건 아니신지. 아니 다니기도 비슷하게 다녔어요? 학교에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유, 학교에서 본 적 있죠. 있다고? 아 네 있죠. 연배도 비슷해요 그러면? 네, 네, 네. 비슷한 시기에 다녀서. 아,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활동하는 걸 알았나? 근데 제가 선배였죠. 그래가지고. 네 선배님이셨고 그때는 뭐 누가 선배예요? 둘 다 제가. 대강 씨가? 네. 네. 둘 다 아, 활동을 안 할 때여서. 아 네. 그랬구나. 그때 뭐 잘 대면 했는데. 네. 아니 그래도 학교 동창이라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거리에서 만나도. 네. 그래도 반갑잖아요. 아우. 난 아, 반갑죠. 엄청 반갑죠. 네. 엄청 반가워요. 네. 네. 저 사실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같이 음악했던 친구들을 이렇게 이제 나와서 필드에서 네. 이제 딱 보면 네. 어, 그때 없었던 네. 그 학연 지연 이런 것도 막 네, 생기고 맞아요, 맞아요. 친근감이 갑자기 생겨요. 더 마음이 더 두터워지고 그때 네. 없었던 이 중에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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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아. 후배들 중에 출신이 비슷하면 괜히 더 챙겨주게 되고. 그럼 치즈 씨 건 노래 들어봤어요? 아 그럼요. 아 그때는 몰랐는데 점점 챙겨 듣게 된다.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강이 지금 들어봤어요? 네 어제 들어봤죠. 근데 전 사실 뭐 이제 사실... 그 전엔 전혀 관심 없었다. 아니 아니요 아니에요. 그 전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어제 이제 나오면서 신곡을 듣게 됐죠. 아 신곡을 네, 어쨌든 신곡에... 아 이게 얼마 저는, 안 됐으니까. 저는 사람들 많을 때 치즈 씨 노래 틀어요. 제 후배다. 아 그래요? 아 노래를 너무 아니, 좋으, 노래가 아니, 너무 분위기 좋습니다. 아, 아니, 네. 뭐, 네. 그러네요. 네. 누구세요? 뭐 이러는 것보단 낫지.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서 뵙네요.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아 학교 때부터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렇다. 김지연님 멋진 홍대광님 아름다운 치즈님 오늘 기탄 기분이에요. 오. 벌써부터 행복합니다. 이승철님 치즈님이 지난 26일 전주에서 공연 너무 잘 봤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전주 다녀왔어요? 네 전주 다녀왔습니다. 아, 저도 갔다 왔는데 거기가 얼마 전에 짧은 시간이나 너무 아쉬웠는데 아침에서 만나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김건우님 홍대관님 이번 신곡 해피엔딩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라이브 상인 홍대관님이 나오신다고 해서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유희님, 이 아침에 두 분의 노래를 듣게 되다니 8월의 마지막 날인데 최고의 날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아 진짜 말일이에요. 예. 네. 근데 요 아 요 바로 2부에 아 어떤 분이 이제 그 주택 대출 받았는데 네네. 오늘 이제 마지막 잔금 그 대출금 갚는 날이래요. 14년 만에. 대박. 오, 14년 만에 그 홀가 보내주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치즈님은 뭐 보여? 뭐 좀 드러났어. 아니 전혀 관심이 안 가지실 것 같아요. 아, 제일 관심 많은 분야예요. 아 그쪽이 네. 부동산 쪽이 부동산 관심이 많죠. 다들 한 저 제 세대 때쯤 되면 이제 좀 애 좀 알아보고 공부하고 그럴 때지 않나요? 공부했어. 관심만 있어요? 아니면 좀 있어요? 아 부동산이 있냐고요? 예. 어 왜요? 부동산은 이제 보통은 예 없죠. 네. 없고 관심만 있다. 네, 관심만 있고 이제 그 관심만 있어서 되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냐 공부해서 약간 좀 이제 모으고 있죠. 예. 네. 공부를 해서 뭘 마요? 이제 뭐 이제 대출 같은 거 공부해서 얼마나 나오는지 뭐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잔금을 내가 얼마나 좀 이제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공부하고 보세요. 여기 선배님들 아까 말씀 들었죠. 예. 네. 무려 14년 만에 14년이면 진짜 빠른 거예요? 예. 네. 요즘에는 30년이 기본 아닌가요? 30년? 예. 네. 30년을 네. 대광 씨. 대광 씨 뭐 나눠 보는 대광 씨 초점 흐려지는 거 봤어요? 네. 안 물어보는 게 낫겠죠. 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잘. 네. 아니 저는 자동차 대출 갚는 것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인정합니다. 주택 대출은 뭐 아유 뭐. 자전거도 하는 거 알아요? 아, 자전거요? 자전거도 빚내서 사죠. 진짜예요. 자전거 엄청 비싸잖아요. 자동차 하면 대단한 거예요. 자전거도 그래요. 자전거. 맞아 맞아. 아 우리가 어쩌다 그 얘기를 하게 됐죠? 너무 관심을 뒀나? 아니 아침에 네. 초대 가수 모셔가지고는 네. 영 얘기가 엄은 대로 간 것 같아요. 아 근데 뭐 관심사니까요. 최대의 관심사니까요. 관심사니까. 네. 그쵸. 자 이번에 홍대관님은 해피엔딩, 치즈는 블랭크 이렇게 새 앨범들을 나고 냈습니다. 네. 네. 그럼 치즈님 먼저 라이브를 하시죠. 아, 네네네. 그럼 뭐를 할까요? 첫 곡으로 이 저기 블랭크에 있는 곳 중에서. 네, 블랭크에 있는 곡 중에서. 근데 블랭크는 왜 블랭크예요? 그 제가 살아오면서 이제 느꼈던 그냥 채울 수 없는 그리고 채우고 싶은 빈칸들을 좀 주제로 크게 담아서 네. 그냥 부동산이라고 하지. 그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아, 그래요? 채워야 네. 나를. 네, 거기서 이제 뭐냐 타이틀곡인 빈칸에게를 솔로 버전으로 들려드릴게요. 빈칸에게? 네. 오, 청해 듣겠습니다. 아무 대답 없는 아무 소리도 없는 이제는 떠내려간 마음을 가만두네 주워 담아봐도 너는 여전할 테니까 나의 빈칸을 비워둘게 네가 다시 스며올 수 있게 나의 빈칸을
삼계찬이 나게 매일 밤 날 주여와도 아무 말도 못하네. 마음을 닫아봐도 나는 여전할 테니까 나의 빈칸을 비워둘게. 네가 다시 스며올 수 있게 나의 빈칸을 가만둘래. 여우 텅 비어버릴래 네가 없으면. 네가 빈칸에게. 이야, 제목이 멋진 걸. 아, 감사합니다. 너무로 텅 비어버렸나 전매미 허물은 그 유명한 하이쿠가 있잖아요. 어, 네. 아, 텅 비어버릴래. 네. 그러는데. 네. 와, 저는요. 네. 홍대관님한테 좀 놀랐어요. 어, 왜요? 그 마이크가 네. 치즈의 미모를 좀 가리고 있었거든요. 노래하는데. 아, 네. 오빠가 싹 치우는 거 알아요? 아, 진짜요? 아, 네. 눈 감고 있어가지고. 아, 제가 몰랐네요. 시작하는데 이게 뭐 이게 주먹만한 마이크가 여기를 가리고 있는 아, 거예요. 아, 어, 아, 그래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게 대강이 오빠가 때 쫙 치워지는 거예요. 이야, 난 이런 학연을 봅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그 학통이 좋은 것 같아요, 그 학교가. 어, 네. 그쵸? 네. 네. 다음, 다음 출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네. 네. 어느 라디오인지 모르지만 같이 나가세요. 아, 너무 좋죠. 듀오로 많이 불러주세요. 네. 문상민님, 와, 치즈님 가수가 왜 가수인지를 보여주는 라이브네. 아, 어이,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한 큐에 몽글몽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7250님, 좋아, 좋다. 가슴 안쪽에 빈칸이 채워지는 듯한 목소리와 노래 최고입니다. 정소희님. 살살 녹아버리네. 새벽 동안 아픈 아들 케어하다가 힘들었는데 마음이 따스워졌어요. 양윤정님, 비 오는 수요일 치즈님 목소리 다 했네. 아, 장미꽃 받고 싶은 비 오는 수요일입니다. 신랑 듣고 있지? 아, 꽃 좀 사가야 될 것 같아요. 대광이 오빠. 네. 라이브로 청해 들어야 될 텐데. 아, 제 노래요. 네. 뭘 하실까요? 아, 저는 해피엔딩을 먼저 하겠습니다. 해피엔딩? 네. 이번에 이제 새로 발표한 네. 싱글입니다. 해피엔딩. 치즈 부동산을 응원하면서. 치즈의 빈칸에게 엔소송이 되겠네. 아, 네. 네. 해피엔딩이겠네요. 해피엔딩. 네. 네. 함께 만든 저녁이 늦은 달밤에 밤 산책이 사소하고도 너무나 평범한 일들이 이렇게나 좋을 일인가. 나도 가끔은 신기해 이런 행복이
단의 거실한 게 영화 속으로 들어온 것처럼 매일 설레는 이 기분 어쩌면 나는 찾은 것 같아 내 인생의 주연 배우를 멈춘 듯한 기분 어쩌면 나는 알 것만 같아 너와 나의 다음 장면이 기쁜 순간도 눈물 겨 순간에도 항상 지금처럼 너의 곁에 내가 있다면 너를 사랑해 널 사랑해 이 말밖에 없는 것 같아 이 온통 사랑 불러봐도 몇 번일 말해도 모자라 이제 내 손이 꼭 잡아봐 다음 신의 향을 차례야 저 찬란하고 가슴 벅차는 네, 홍대광의 새 노래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오, 진짜 멜로 영화 이거 엔딩에 나올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박유경님, 늘 오른 대광님 진짜 진짜 팬입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행복해지죠. 5068님 소확행 따로 없네요. 해피한 아침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수님 오늘 오후 1시에 승진 발표 있는데 이 노래 들으니 왠지 승진해서 오늘 하루 해피엔딩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정말 응원합니다. 김경수님 오 잘 되실 것 같아요. 3028님 대광씨 노래는 늘 긍정적이라 얼마나 힘이 되는지 제가 취준생이다 보니 대광씨 노래 들으면 그렇게 힘이 됩니다. 아 맞아요. 노래도 진짜 우중충한 노래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 방금 제가 우중충한 노래 불렀는데 아니 핑크한에게 안는 그렇게 우중충하게 안 들렸는데 아 그래요? 아, 그죠? 네. 네네네 그러면 뭔가 너무... 그 채워질 것 같은 그죠? 그 기다리는 시간마저도 아름다운 뭐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뭔가 꽉 채워놓잖아요 네 그게 뭐 행복한 마음이든 뭔가 꽉 채워져 있는 건요 네 답답할 것 같아요. 뭔가 비워내야지. 적당해야죠. 적당해야죠. 네. 대강님은 냉장고 청소 잘해요?
냉장고요. 급 답답해지는 표정. 어, 성에 낀 거 좀 빼야 되는데. 아 너무 웃기네. 저는요. 네. 냉장고를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어, 왜요? 그거요. 그릇이요. 여러 아.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아. 그럼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막 냉장고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아, 맞아요. 깊숙하게. 맞아요. 예? 깊숙하게요? 네 깊숙하게. 또 맞아요. 필요한 건 꼭 저 뒤에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설계가 그렇게밖에 안 되나. 옆으로 넓혀야죠 그러면. 옆으로? 네. 깊게 말고 옆으로. 또 이상한 냉장고 나오게 생겼다. 이상한 노래 하나 네. 듣고 갈까요? 아 네. 치즈님. 네. 이따 4부에 네. 치즈님이 설명해 줘야 될 노래가 있어요. 아 네. 해피 들으시고 4부에도 네. 이어집니다. 네. 알듯 말듯 묘한 기분 낯선 것 Good morning everybody yeah. All right. yeah. Yeah. yeah Let's go That's you.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우리 비출 때 That's you. 밝은 웃음이 김창완과 함께 That's you. 상쾌한 하루 활기차게 또 시작해 That's you.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아우 이거 광고 나가는 동안에 하도 수다를 떨었더니 네. 지금 일단 온에어 들어오니까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뭔 얘기를 했지 그렇게? 아 그런데 오늘 아침에 네. 아 여자 눈치 본다는 얘기했지. 아 네네네. 아침에 내가 오프닝 멘트 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선곡도 이제 그 오프닝 멘트 비슷하게 이제 이왕이면 골라 놓잖아요. 근데 이제 뭐 가끔 가다 잘리는데 네. 오늘 아침엔 진짜 잘릴까봐 막 조마조마 하더라고요. 스팅의 네. 노래를 골라 놨는데 스팅 노래 또 많잖아요. 네. 기분 따라 뭐 이 노래도 틀고 저 노래도 근데 오늘 안 잘렸어. 친구 애들이 네. 문자를 보내주더라고. 뭐라고? 너 오늘 안 잘렸다. 아, 그 안 잘렸다가 그거였군요. 안 잘렸다가 그 아, 얘기라니까. 저도 엄청 무슨 큰 실수 하셨는 줄 알았어요. 큰 실수? 안 잘렸다고 하시길래. 대강님. 대강님은 요새 제일 눈치 보고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 저요. 저 사실은 저희 어머니의 눈치를 좀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 네. 아니, 따로 살지 않아요? 아 원래 따로 살다가 네. 어머니 이제 그 갱년기 우울증 때문에 잠깐 제가 저희 집에 들어갔어. 네, 오셔서 아이고. 살고 같이 살게 된지 이제 한 5년 넘게 됐는데 아. 이제 나가셔야 되거든요. 이걸 라디오에서 얘기하는지 그렇지만 네, 어머니를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네. 어머니가 안 나가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매일 눈치를 보면. 아 그러네요. 애매하네요 약간. 네. 아 그러니까 어머니를 모셨는데 5년 말. 네. 아, 그런데 5년 됐는데 이제 좀 증세가 많이 완화되셨구나. 아 이제 다 나으셨죠. 다 나으셨어요. 네. 그럼 나가셔야지. 근데 어머니가 이제 편하신 거죠. 그래서. 아니 혼자보다는 또 둘이 있는 보통은 집으로 붙잡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 너 이제, 그래요? 네 이제 혼자 살다가 나가 살다가 부모님이 너 이제 들어와라. 그렇죠. 보통 그런 식인데.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얘가 안 나가. 죽어도. 저희 집은 반대. 나갔으면 하는데 또 안 나가는 거. 아. 아 근데 이 집은 반대라. 네. 어머님이. 아 어머님이 나가셔야 되는데. 다음 집 계약할 때 이제 저도 좀 혼자. 혼자 편하게 살 수 있는 좁은 집으로 가려고 아 그러고 싶은데 이제 어머니랑 항상 염두에 두니까 큰 집에 갔다가는 네. 또 같이 가시자고 그럴 것 같고 큰일 났네. 아 그러네. 아니 네. 치즈님 네. 치즈님은 그래서 요새 어떻게 살아요? 혼자 살아요? 네 저 혼자 살아요. 들어오라는 얘기 안 해요? 어... 너 그렇게 살 거면 들어와. 너 가보니까 냉장고도 형편없고 안 되겠다. 아니 우리 어머니를 걸로 아 그래서 이제
집을 멀리 집을 멀리 구했어요. 네. 그래서 차로 한 딱 30분 걸리는 아, 거리로 어머나. 이제 구했죠. 야. 걸어서는 절대 하루에는 못 가는 곳으로. 네. 그래서 아주 편안하고 그리고 오시면 굉장히 잠자리가 불편하게. 근데 되게 하나. 어, 예, 네, 맞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오히려 더 안 오세요. 저희 집은. 네. 네. 그냥 혼자가 편하시대요. 엄마 아버지가 예. 네. 둘이서 있으시는 게 아, 네. 그렇구나. 네. 지혜로우시네, 어머님이. 그러니까요. 네. 계속 그렇게 그나저나 대강 씨 얘기 듣고 나서 네. 제가 마음이 푹해졌어요. 대강 씨가 아, 저렇게도 해피엔딩 같은 노래를 부르는구나. 누구에게나 이렇게 힘과 용기가 되는 노래 엄청 많이 부르잖아요. 아,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주시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속사정이 저런지 누가 알겠어요. 또 이 고생 저 고생 해본 사람이 얘기하는 또 해피엔딩이니까 더 진솔하지 않을까요? 그죠. 아, 더, 그러니까 더 와닿는구나. 네, 더 영향력이 있죠. 아. 네. 하지만 하여튼 저의 최대 고민입니다. 근데 삐딱선 치즈님 네. 왜 저기 해피가 보통 HAPPY잖아요. 아, 네네네. 그거 아까 3부에 그냥 넘어갔는데 아, 네. 이게 넘어갈 일이냐고요. 아, 해피요? 이게 사실 뭐 Y나 I나 그렇게 똑같이 읽어도 해피인데 아. 네, 이게 좀 이제 이 곡 내용이 이제 해피라는 그 감정을 좀 의인화해가지고 어, 이제 행복이 필요한 곳에 내가 가겠다. 네. 어. 너한테 행복을 주러 내가 갈게 이런 식으로 이제 아. 어, 얘기를 하는 곡이라 나를 지칭한 거구나. 아. 네, 나를 지칭한 그 아이입니다. 아, 네. 나를 지칭해서 아이다. 네. 아, 해피. 네. 해피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네. 도그 이름으로 많이 썼어요. 아. 그쵸. 해피. 네, 맞아요, 맞아요. 저 초등학교 때 그 시추 이름도 해피였어요. 그죠? 네. 그런 꼬랑이 살랑살랑해갖고 네, 오잖아요. 네, 맞아요. 아, 행복이 나한테 오는 것처럼. 어. 네. 되게 크게 부르면 막 동네 강아지 한 3마리 정도. 아. 아. 너무 웃기네. 진짜. 아, 그래서 이제 라이브를 하나 할까요? 아, 네. 어, 치즈님의. 네네네. Madeleine Love. 네, Madeleine Love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전에 발표한 거 아니에요? 네, 이거 곡은 네. 한 2015년인가 그때 이제 발매한 곡인데. 네. 근데 오늘 왜 갑자기 소환이 된 거예요? 어, 약간 아침에 네. 좀 약간 그 나른할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좀 정신 좀 차리시라고 네, 이거 가져왔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네. 치즈입니다. Madeleine Love입니다. 문득 지나가다 거울을 보면 내 얼굴
있다가 널 보면 무슨 말을 할까? 날씨가 좋다고 공원이라도 좀 걷자 할까? 짓궂은 장난이라도 용감하게 오늘은 너를 숨지게 만들 거야. I'm in my little love. I'm in my little love. (웃음) 아, 어머니 사시는 집에서 차로 30분 가야 이제 되는 발랄함이 느껴집니다. 최연우님 마들렌로. 저에겐 퇴근송이에요. 이 노래 들으면서 퇴근하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오, 오. 이서영님. 어쩜 이렇게 깨발랄한지 치즈 씨 노래에 칙칙했던 사무실 분위기가 바로 상큼해지네요. 오, 감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데뷔하고 한 4-5년 됐을 네. 때 이제 딱 발표를 한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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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 진짜 깨발랄 그 네. 당시에는. 네. 그러니까 데뷔했을 때 막 좀 사람이 좀 어리둥절하잖아요. 그렇죠. 데뷔해갖고 뭐 몇 년간은 그냥 어리둥절해갖고 이제 와 이제 내가 가수가 됐나봐 그러면 그. 그때쯤일 것 같아요. 아, 네, 이때 네. 이제 딱 그 제가 20대 중반이었을 때여가지고 네. 한창 그 깨발랄이 네. 네 이제 최대치에 올랐을 때. 근데 그때 요새는 뭐가 좀 달라요? 요새요? 글쎄요, 저도 30대여서 모르겠어요. 저도 20대의 감을 모르겠네요. 네. 아니 지금도 네. 지금도 깨발랄이 참 어울리는. 나이고 아, 아유, 또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또 깨발랄 시절을 얘기하니까 네. 그렇게 본인들은 그렇게 느끼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얼핏 아 그때가 확실히 더 그 에너지가 많죠 체력이 아, 비축된 체력이 많죠 그래요 네 대광님은 그때보다 지금 한 5년 전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네. 아 근데 저 요즘에 계속 운동하고 있어서 네, 운동을 하니까 체력이 좀 올라가는 건 맞는데 근데 딴 거보다 상처가 안 나요. 뭐 어디 다치면 맞아 그 오래가 네. 옛날에는 한 2-3일이면은 아물었던 것 같은 게 네. 한 보름 지났는데도 계속 있고 아 와, 상처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의 상처도 그런가? 마음의 와. 상처는 아 그건 얘기하지 말자고요. 무디죠. 8234님 홍대광의 이번 노래 해피엔딩 10월에 결혼하는 친구 축가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신랑 몰래 신부와 친구들과 부를 예정인데 율동도 있고 걱정이 되네요. 저도 보내주세요. 중간에 울면 안 되는데 오빠처럼 사랑스럽게 진심을 담아 불러보겠습니다. 와. 근데 이게 원래 율동이 있어요? 있죠. 좌우로 한 번씩 움직이는 이렇게 사실 없습니다. 아, 뮤직비디오도 찍어놓으셨구나. 아니 그건 아니고 없는데. 예. 만들어서 하신다는 것 같아요. 그죠? 만들어서. 아 장국진님, 홍대관님 데뷔 전에 인사동에서 버스킹 하실 때 노래 두 곡 듣고 1,000원 넣어드렸어요 제가. 눈빛 따스해서 기억하는데 슈퍼스타 K 나오셔서 열심히 문자 투표와 응원을 보냈잖아요 제가. 이야, 그걸 기억하시네요. 늘 응원합니다 홍대관님. 와 대단하십니다. 와, 저 진짜. 그 데뷔 전에 인사동에서도 가끔씩 버스킹 해봤거든요. 거기 그 거리가 너무 좋아서 자주 안 했는데도 그때를 기억하셨네. 홍대광
님이 네. 버스킹하고 있던 인사동. 네. 야, 그 거리를 한번 다시 걸어보고 싶네. 아, 너무 좋죠. 야, 네. 거기 진짜 예뻤는데 그 길이. 그죠. 아, 그때 생각하면서 한번 라이브 해보고. 그럴까요? 예. 네. 버스킹이다 생각하고. 아, 감수부 돈 준비해야 돼. 감수부 좀. 큰일 났네 이것도. 아, 이 잔전을 마련을 안 해갖고. 저 계좌로 넣어드릴게요. 네. 계좌로 넣어드릴게요. 바람의 온도 오늘 네네. 버스킹 해보겠습니다 그냥 네. 네. 지친 두 눈을 감고 지치듯 부는 바람 소리에 가장 행복했던 그 시절 너와 나에게 안부를 묻네 파란 하늘 아래서 마음껏 내달리다시 칠 때 작은 그늘 아래서 내 어깨에 기대 잠들던 그때 우리 정말 행복했구나 라라라라라 바람이 들려줘 오래전 이야기 이곳에서 다시 만나요 라라라라라 너의 목소리가 들리는 그곳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별도 없는 까만 밤 갈 곳을 잃어버린 너와 나 길고 긴 모든 날을 함께 걸어가자 했었던 그때 우리 정말 행복했구나 오래전 이야기 이곳에서 다시 만나요 라라라라라 너의 목소리가 들리는 그곳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머나먼 길 어디쯤엔 나는 서 있는 걸까 잘하고 있는 걸까 이곳에서 다시 만나요 라라라라라 너의 목소리가 들리는 그곳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 네, 오늘 블랭크 또 해피엔딩을 새 노래를 가지고 또 아침잠 가족들을 찾았습니다. 아까 홍대강 님이 아침잠 가족들 모두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결국 웃음을 참지 못했는데 왜 이렇게 민망해해요? 준비했는데 네? 너무 부끄럽겠어요. 아, 그래도 진심이 전해진 것 같아요. 네, 오래오래 잘했습니다. 두 분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노래들 많이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뭐 공연이 많이 풀려서 그죠? 네, 네. 바쁘시죠? 자, 오늘 꼭 잘 됐으면 좋겠다. 홍대광 노래를 띄워 드리고 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